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언론이 여러 기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에는 지금 오보나 악의적인 보도만 나와 있지만 이것이 언론위원회를 통해서 중재되는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. 그런데 평소에 왜 언론은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? 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? 왜 판사가 2004년에 이미 법에서 없어진 검사 동일체라는 말을 판결에서 쓰는데 왜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까? 왜? 어떤 사람은 자기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증명서를 쓴 거 가지고 기소가 돼서 그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데 왜 전 나경원 판사에 대해서는 열 번씩이나 D를 받았던 사람을 A+로 올리는 본인의 자녀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까? 이런 게 검사 동일체나 아니면 검판 동일체나 아니면 판사 카르텔이나 아니면 여러 기득권층의 특권층 카르텔이라는 말을 낳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언론들이 시민들이 언론을 더 불신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 이상으로 평소에 언론인들의 자성과 상식과 원칙 있는 행보를 기대합니다. 이상입니다.